자, 오늘 저희가 구글 계속 거라라는 조금 도발적인 제목으로 테마를 잡아봤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신과 함께 한번 나오셨던 우리 중앙선대의 김유경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시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해진 의장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뭐 오늘 무슨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까? 예, 오늘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자 회사인 이제 야후 재팬에 통합할 수 있는, 네. 공동 경영 통합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하겠다, 네. 발표를 했고요. 이 지분은 이제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각각 딱딱 50이에요? 네, 딱딱 50으로 투자를 해서 49.9대 50.1 이것도 아니고, 네, 딱 50입니다. 그럼 약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가요? 보통은 이제 경영권을 리드해가는 운전사가 있고, 네. 옆에 조석에 앉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 모양새가 좀 일반적인데, 네. 지분을 정확히 나누고 이사진도 정확히 6명인데, 네. 3명 3명씩 나눠서 되게 균형 감각 있는 경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Z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네. 65%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Z홀딩스가 야후재팬하고 라인의 지분을 가져가서 이제 경영적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근데 이 관련 뉴스는 지난번에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과연 이 두 회사의 합병이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두 회사 모두 좀 아직 그 일본 내에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 검색 시장에서 거의 뭐 70%까지 차지하던 회사였는데, 네. 지금 구글에 밀려서 지금 20-30%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구글한테 1위를 내줬어요, 이미? 네, 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라인 같은 경우도, 네. 죄송합니다. 네, 라인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네. 너네 메신저 말고 다음 스텝이 뭐야? 뭐 페이 말고 다음 사업은 뭐가 있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 게 없어요. 다음 게 없어서 근데 좀 재정적으로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그 CB도 한 1,480억 원 정도, 80억 엔, 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발행을 해서 좀 증자를 좀 나섰고, 경영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경쟁을 좀 잠시 쉬고 우리끼리 통합을 함으로써 페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해보자.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페이 시장을 장악하자. 일본에, 네. 일단 그 페이 1위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네, 라쿠텐 페이라고. 그게 라쿠텐이고. 네. 그다음에 2, 3위가 이제 여기 라인이랑 야후가 페이페이라고 2위고 3위가 라인페이입니다. 그렇죠. 네. 2, 3위 합치면 1위는 넘어갈 수는 있습니까? 1위 조금 못 미칩니다. 조금 멈춰요. 네. 근데 일본이 아직 그 페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아직도 현금 사회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네. 뭐 좋게 보면은 성장 동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나쁘게 보면은 한계, 시장에 좀 한계가 있는 시장, 네네.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신용카드도 아직 안 되는 데도 많고. 네, 신용카드 쓰려면 이제 직접 이서해야 되면 서명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와, 그리고 또 약간 좀 제가 시골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거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저 이렇게 꼭 기계로 이렇게 누르는, 수동으로 눌러갖고, 네. 카드 번호 찍히게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회사도. 아, 봉투로? 네. 그러니까 희한해. 이거 되게 좀 되게 고전적인 사회죠. 어찌 보면 80년대 좀 멈춰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거의 막 섞여 있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두 회사의 통합을 두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뭐 근본적으로 이제 구글 혹은 아마존 같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찾겠다는 게 목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네. 이제 국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한국에서 1등 메신저지만 사실 뭐 외국 나가면 사실 카카오 쓴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죠, 사실 카카오는. 그렇죠. 네. 중국도 이게 중국 이제 텐센트의 위챗이나 이제 QQ라고 이제 있는데, 또 중국 밖을 벗어나고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라인도 마찬가지로 라인 외 일본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 외에는 사실 더 이상 그 지리적으로 확장하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한번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은 이게 뒤집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라인이 열심히 해봤는데 카카오를 못 뒤집었고, 구글도 이제 알로라는 이제 메신저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네. 알로도 결국 알로 서비스 종료를 했고, 뭐 행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쓰고 있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플랫폼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양사의 통합을 뭐 구글 혹은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5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지향하는 바가 뭐 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뭐 세계의 AI 테크 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 테크 기업이요? 예, 오늘 가베라는 그 야후 사장이랑 그 대자와라는 라인 사장이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가베 그 야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이버의 녹색 넥타이를 내걸어졌고 그다음에 대자와 라인 사장 같은 경우는 빨간색 야후가 이제 색깔이 아. 빨간색이에요. 나와서 서로 통합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는데 아, 라인 사장 이름이 대자와입니까? 네, 대자와입니다. 밀크티랑 같은 이름이에요? 네, 발음 똑같죠. 어, 밀크티도 혹시 일본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건가?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양사의 합병이 아니, 통합이죠. 합병이 네. 통합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2, 3년 정도는 아무래도 페이샹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페이샹을 통해서 일본을 일단 장악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1차적인 거고 결국에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뭔가 경영상 네트워크 강화, 연대 강화의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AI를 강화하겠다. 근데 뭐 정프로님께서 알겠지만 우리가 네. AI로 뭐 사업화됐다거나 그런 게 혹시 주변에 잘 뭐 볼 수 있나요? AI로 지금 뭐 돈 벌거나 사업하는 회사요? 네. AI 회사는 구글 뭐 알파벳 뭐 이 정도 거기도 하긴 돈 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AI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AI라는 게 지금 참 재밌는 게 네.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라기보다는 지나했던 산업을 좀 효율적으로 전환시켜서 그 서비스 경쟁력으로 산업을 다 가져오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AI 쪽에서 AI 연구하는 쪽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최근에 가장 상용화가 가능하고 빅데이터가 많이 가능한 분야가 검색,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 세 분야입니다. 검색, 결제, 모빌리티? 네, 맞습니다. 검색, 결제. 이게 AI가 검색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뭘 이렇게 검색하면 제 검색 이력이나 뭐 이런 걸 쭉 이제 분석을 해갖고 제가 찾는 거를 더 빨리 찾아주고 뭐 이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의 네. 관심이 어디 그렇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네. 광고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이제 AI 이해됐고요.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그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GPS부터 네. 매핑부터 사람들의 어떤 사용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그 결제와 모빌리티와 이제 검색의 그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게 사용자들의 바이어스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글 유튜브 방송을 볼 때 우리가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클릭을 하는데 그게 다 데이터로 쌓이는데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사실 이렇게 썩게 뛰어나진 않죠. 근데 그에 비해서 결제는 실제로 이루어진 결제에 예를 들어서 옷을 샀다. 그럼 어떤 옷을 이 사람은 선호를 하고 어떤 옷이 트렌드가 적합하고 이런 걸 좀 마이닝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다음 검색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는 오프라인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도로 정보라든가 사람들의 사용 운행 시간 같은 걸 좀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소싱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리 굉장히 그 큰 데이터를 갖고 그 소프트웨어한 회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소프트뱅크는 그 비전 펀드와 더불어서 뭐 우버, 디디 추싱, 올라, 그랩 같은 회사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이버는 세계적으로 AI 기술로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 수준인 회사. 네이버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AI가 그렇게 예 뛰어나고 수준이 높아요? 예, 수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그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실력도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 세계에서 3대 AI 연구자라는 한 분도 사실 네이버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런 식으로 일종의 경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지도 이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네. 검색이냐 쇼핑이냐 모빌리티냐 분야 종적으로 내려와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이버가 네. AI 분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그렇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군요. 네. 그러면 검색하고 결제하고 자율주행까지 네. 요 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한번 일본에서 이리 먹어보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검색은 이미 구글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검색 안 되겠네. 네, 검색은 좀 어려운 거고 네. 현재 시장은 어렵고 그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장악을 한 상황이어서 네. 이 플랫폼을 사실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 뭐예요? 모빌리티? 모빌리티 쪽에서 소프트뱅크와 네. 네이버가 같이 협업해서 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사실 좀 이해진 이장 같은 경우가 되게 말이 재밌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 그 네이버가 공룡이라면 구글은 고질라다. 그 구글, 페이스북의 거인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된다.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글로벌 기업,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좀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이나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검색이든 쇼핑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어렵다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우리도 한국 기업이고 한국 시장에서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시장을 전환을 해서 네. AI 기술을 통해서 모빌리티든 뭐 의료든 네. 아예 다른 분야로 접촉을 해서 네. 글로벌로 시너지 효과를 키워서 글로벌 그 산업군 하나 자체를 좀 주도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어요. 혹시 네. 뭐 이건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여쭙는 질문인데 물론 이제 다 몰라서 여쭙는 질문입니다만 네. 특히나 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네이버가 AI로 굉장히 이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그 뭐 자연어로 막 집어넣는 어떤 데이터들을 네이버가 잘 분석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이게 한국어가 아닌 예를 들면 일본어나 영어로 바꿨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어가 바뀌면 아예 이 뭐 지금까지 쌓았던 AI 데이터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번역 같은 경우에 네. 영어 번역이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번역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번역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일본어 번역이 또 다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지능화 되다 보니 그 알고리즘도 정교해지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한국 그 검색 알고리즘이 글로벌리 승부를 낼 수 있느냐라고 보면 네. 사실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서 큰 경쟁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AI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사실 탁월해요. 네이버가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닌 데이터 구조, 네. 데이터 분석 구조 요것들은 네이버가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그 네이버가 그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또 짓는다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네이버가 사실 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자꾸 이제 시장을 넓혀가는 게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AWS나 애저 같은 빅 그 커다란 그 클라우드 이제 사용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왜 네이버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무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마이닝한 데이터를 자기네가 분석을 해서 그 풀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에 비해서 야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체 서버는 갖고 있지만 클라우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야후가요? 야후 소프트뱅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시너지가 또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네. 또 예상까지 못한 AI 분야에서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럼 이들의 목표는 2, 3년 정도는 결제 시장에서 일단 1위가 되는 것. 네. 그 다음에는 뭐 모빌리티 쪽으로 맞나요? 네, 모빌리티 맞습니다. 모빌리티 쪽으로 가서 인공지능으로 막 분석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이 손정희 회장이 뭐 갖고 있는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의 그 자율주행차 시장을 한번 좀 가보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그랩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자율주행 승차 공유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게 페이 회사로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정말 페이 서비스 왜냐면은 그 그랩에서 이용한 금액을 네. 자기 자체 페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 결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상점에서 쓰기 시작하고 네. 이제 페이로 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랩의 2대 주주가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연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그 페이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두 회사가. 그럼 페이 시장과 모빌리티 시장과 묶여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AI와 신기술들이 제일 재밌는 게 네. 이게 처음엔 알 수가 없어요. 다 점으로 다 퍼져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선을 이으면 산업이 생기고 이 선이 세 개가 모이면 면이 생겨서 이 하나가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면이 어디냐 네. 이
서로 다들 많은 그 글로벌 AI, IT 기업들 찾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이제 서로 선을 이은 거죠. 선을 이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라인과 야후를 경영 통합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보실 때도 그러면 네. 지금 점과 점이 잘 이어진 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큰 시너지가 잘 안 보이는 선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페이 시장부터 잘 파고를 넘어간다면 5년,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기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만 잘 된다면? 네, 왜냐하면 페이 시장에서 서로의 이제 그 경영상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지 얼마나 네. 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장이 페이 시장이 될 것이고 네. 여기서 잘 영역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네이버와 이제 야후 재팬과 라인이 아니라 그때는 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직접 나서서 뭔가 새로운 협력사를 새로운 이제 자회사를 만들든 뭐 경영적으로 어떻게 뭐 지분 교환을 하든 조금 더 이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페이는 네. 지금 이제 라쿠텐 네. 일본의 라쿠텐이 이제 토종인 거죠 거기는? 네 맞습니다. 토종 페이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시장이 작으니까 나중에 뭐 라쿠텐이 1등하든 아니면 여기가 지금 1등하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구글이 지금 이제 검색 시장에서도 뭐 절대 우위를 이제 점점 차지하는 것 같고 네. 아마 동영상에서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뭐 페이 이런 거 막 붙여갖고 구글 관련된 페이로 혹시 어쨌든 자기네들이 할 시장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결국은 거기랑 또 이제 싸우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죠. 그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이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이 지금 일본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 지금 라쿠텐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거의 지금 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붙었거든요. 격차가 붙었는데 그러면 아마존에서도 이제 페이 서비스 혹은 당연히 할 거예요. 예,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라인페이와 이제 페이페이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승부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종에 대한 그 일본인들의 그 뭐 열망이라든가 뭐 열이라든가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뭐 토종 브랜드에 대해서 좀 승부수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이해진 손정희 하여튼 두 사람이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가만히 있다 보면 당연히 그 글로벌 뭐 공룡들한테 네. 먹히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를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AI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합병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가 맞습니까? AI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가요, 지금? 네, 저는 AI라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지난 3, 4년 전부터 계속 AI 노래를 부르시고 다닐 정도로 AI에 되게 천착을 하셨고, 네. 이혜진 회장도 이제 GIO로 오시면서 AI 개발, AI 기술 발굴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어요. 네. 그 AI가 앞으로 그 산업의 새로운 발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그럼 뭐 앞서 요즘 미디어 시장도 그렇지만은 이게 미디어 시장도 사실은 기존의 그 신문, 방송 이쪽에서 이제 모든 게 스트리밍화되고 네. 하다 보니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 한 번에 그 순식간적인 변화가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실은 그 라인도 그러니까 이번에 좀 지분 상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네. 이게 50대 50으로 정확히 비율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손정 회장의 스타일을 보면 그 자기가 경영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작년에 도요타와 이제 모넷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같이 네. 도요타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 소프트뱅크가 50.25 그다음에 도요타가 49.75% 지분을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게 경영 주도권은 결국엔 도요타보다는 소프트뱅크가 가져간 거죠. 소프트뱅크는 항상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자기중심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네. 그 지용도를 만드는데 이번에 50대 50이라는 거는 네이버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바랄 게 있고 기대할 게 있고 신원 효과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통합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통합 같은 경우도 네. 그 이혜진 이장보다도 사실 손정희 회장이 더 희망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손 회장이 작년에도 이해진 이장한테 네. 라인과 야후의 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올해 7월 달에 만났을 때 그때 얘기가 좀 성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 전 회장 입장에서도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네.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와 연대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반대 이해진 이장에서도 사실 국내에서 벗어나서 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소프트뱅크처럼 글로벌 사업을 하는 회사하고가 손잡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이 한 배를 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진짜 너무 좀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라인은 네. 네이버의 자회사예요? 네, 자회사입니다. 어 완전히 70%를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뭐 분리되거나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70% 뭐 절대 그냥 네이버 마음이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일단은 페이 쪽으로 조금 더 힘을 기울일 것 같고 이 제트홀딩스라는 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친 회사가 아니요 아닙니까? 네이버와 소뱅이 50% 정도씩 돈을 내서 네.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네. 이 조인트 벤처가 제트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고요. 제트홀딩스가 네. 야후재팬과 라인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야후재팬과 라인을 제트홀딩스 현재 있는 회사예요. 네, 현재 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분의 4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같이 만드는 자회사가 네. 제트홀딩스의 지분을 한 65% 정도 가질 것 같아요. 일반 주주도 있으니까요, 제트홀딩스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라인 그리고 네. 이제 야후재팬을 이 제트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뭐 아까 약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 혹시 거기서 좀 뭐 설명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그 라인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라인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야후재팬과 통합을 해서 네. 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냐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라인도 아까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카카오 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카카오톡이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두고 애니팡.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출시를 하면서 게임 플랫폼이죠. 네.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을 해나갔는데 돈을 벌었는데 네. 그게 구글 플레이 완전히 뺏기면서 더 이상 돈 버는 사업이 없어졌으니 2013-14년도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우려도 많았고요.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트워크와 이 사용자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뭐 은행, 뭐 페이,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모빌리티 쪽으로 집중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도 많이 올랐고 기도 네. 많이 커졌고 근데 라인도 그동안 이제 새로운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거를 페이도 해보고 캐릭터 사업도 해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이 워낙에 좀 보수적인 사회고 변화에 되게 둔화된 나라다 보니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어하는 게 좀 있었고 여기 잘하고 있습니다. 뭐 라인이 제공하는 이제 웹툰 서비스가 지금 일본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뭐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 신 핀테크든 그 뉴테크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네. 일본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 확대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도 분기당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인이요? 네. 그 페이 분야에서만 아. 페이 분야에서만 올해 2분기에 97억엔을 썼어요. 97억 970억 한 분기에만 네, 네. 마케팅 비용으로만 엄청 썼네. 거의 천억 원씩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영업 적자가 557억이 났습니다. 네. 자꾸 이제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자꾸 영업 적자로 돌아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내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영적 반전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후재팬과의 통합을 결정하는 이제 원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은 혹시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네, 상장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발표할 때 라인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저 네이버는 엄청 올랐잖아요. 네, 네이버가 사실 라인하고 네이버 주가보다 네. 그 소프트뱅크하고 제트홀딩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아 그럼 그쪽이 더 좋다고 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라인은 사용자 수가 8천만 명이고 네. 주요 사용자가 좀 어린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 미래가 예 미래가 더 좋다고 보는 거고 네.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검색시장에서 구글에서 많이 뺏기고 있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사실 뭐 미래 비전이 뭐 좀
이게 썩 좋진 않았는데 라인과의 통합을 통해서 굉장히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약간 좀 너무 선 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우리 저 그러니까 투자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 같은데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혹시 보세요?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 제가 사실은 뭐 증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네.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네.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망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저는 늘 구글이 항상 약간 좀 겁나요. 네, 저도 겁이 많이 납니다. 네. 구글하는 거 보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네이버 검색도 잘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와 구글. 유튜브와 구글. 네, 네. 진짜 딱 그렇게 검색하고. 그래서 점점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네이버 뭐 바탕화면에 앱도 있고 그런데 요즘 뭐 좀 20대 친구들 보면 아예 앱 자체가 네이버 다음이 안 깔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사실 검색은 좀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네. 뉴스는 사실은 플립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 클리핑에 좀 속성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신문 맞아. 보고 뭐 이 정도로 보지 네이버에서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기업 가치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왔는데 네. 네이버도 이번 경영 통합을 통해서 꽤 많은 반전을 얻게 됐죠. 예를 들어서 그 Z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야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현재 그 Z홀딩스가 27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은행, 카드, 캐피탈, 그다음에 커머스, 광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제일 많은 게 스포츠나비나 뭐 일휴라는 회사도 있고요. 델리, 뭐 이런 뭐 스포츠라든가 문화, 음악 이쪽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네. 그쪽 라인으로서도 앞으로 그쪽 분야를 이용해서 신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합병에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진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 혹은 뭐 제일 위험, 리스크 뭐 어떤 게 좀 있다고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뭐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과연? 뭐 지금 구글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구글 페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 페이는 그렇죠. 네. 네, 구글 페이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페이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삼성 페이보다 순위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위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좀 낮은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원체 그 미국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뭐 물론 국내 그 자국 제품이나 자국 서비스를 애용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얼마나 승부를 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경영 주도권을 일단 소프트뱅크가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표이사를 서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공동 출자해서 만드는 조인트 벤처의 대표이사를 Z홀딩스 대표이사가 맡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 운전자는 소프트뱅크가 안고 그다음에 그 제 라인 내부 쪽 그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쪽에 가져가고 개발 주도권은 네이버한테 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발 주도권을 그 경영진이 얼마나 좀 믿고 따라주느냐 혹은 경영진의 방향에 따라서 그 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네. 거기서 좀 화학적으로 잘 시너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완전히 저 그냥 한 회사처럼 가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냥 홀딩스 밑에 같이 네.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좀 전략적으로 뭐 제휴할 것은 하고 네. 기술 공유하고 뭐 이런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정도 단계만 돼도 사실상 경영적으로는 거의 뭐 재무상으로 나눠서 재무 관리를 하겠지만 네. 서비스 출시라든가 서비스 운영 면에서는 거의 통합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네. 봤을 때도 두 회사는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른 회사인데 나눠져 있죠 둘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같이 공동의 서비스를 내놓고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보면 네. 공동 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야후와 이제 라인도 이제 공동의 서비스 개발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까? 자 오늘 그 5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네. 네 5시 기자회견 보시고 혹시 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번 합병 무슨 네. 뭐 의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라인과 그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성장의 한계 혹은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지만 세계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한계가 있는 회사들인데 이를 통해서 두 회사의 통합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앞으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그 협력과 기술 개발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게 앞으로 잘 지낼 때 좀 지켜봐야죠 한번. 자 그러면 우리 또 김윤경 기자님이 워낙 전문이시니까 예, 우리 저 손정희만 10년 파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쪽에 관심 많이 갖고 취재를 또 하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혹시 이 관련된 뉴스 나오면 또 우리 기자님 모셔서 계속해서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합종연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또 재밌는 게 그 네. 이재용 소카 대표님이 네. 대표가 뭐 트위터를 날렸는데 네. 지난 10년간 한일 IT 업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통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통합을 두고요? 예, 예, 이 통합을 통해서. 예, 저도 상당히 부분 동의라고 저는 10년이 아니라 좀 15년, 20년을 두고 봐도 이제 큰 빅딜이 성사됐다고 좀 보는데 네네. 앞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한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유경 기자님 중앙선대위에서 특히 IT 부분 굉장히 그 추적 조사 취재 많이 하시는 심층 취재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유경 기자님 기사 앞으로 나오면 종종 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 연말에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에서 초급, 중급, 고급. 지금 초급은 아마 방송 중에도 좀 더 나가서 거의 뭐 이제 다 많이들 신청을 하셔서 마감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마 고급 시청자분들이 조금 그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초급 들으시고 분명히 아마 중급을 신청하시게 될 거고 중급 들으시면 또 고급을 듣게 되실 텐데 그때는 없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 처음에 세 개를 세트로 하시는 게 더 낫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 워낙 또 추운 날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안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엔 동영상 서비스를 또 6개월간 무제한으로 또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시면 공지사항란에 자산 신청 방법 있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도움되는 콘텐츠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